상관없다는 거 알았잖아. 영주야, 잘못했다고도 용서해달라고도 안 할게. 나 그럴 자격 없는 인간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 우리 그때 행복했었잖아. 그걸 어떻게 잊어? 그걸 어떻게 잊어? 그만하고 일어나. 잊었다 아니었다 하면서도 내 속엔 늘 그때가 있었어. 그런 우리 늘 그리웠다고. 그만해. 이제 그만. 영주야,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잘못했어. 나만 아니었으면 하루 키울 일도,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잘못했어. 아니, 그거 오빠 때문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빠의 말로 이러지 마. 나 이제 오빠 안 미워. 더 이상 원망 안 해. 생각해보면 오빠 말대로 나도 잘못했어. 어쩌면 그때 오빠 그런 심정 알면서도 내가 모르는 척했어. 가면 영영 못 볼까 봐. 이대로도 행복하다고 거짓말하면서 내가 모르는 척했던 거야. 아니야, 영주야. 너 잘못하지 않았어. 다 내가 잘못했어. 다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오빠도 잊어. 바보처럼 추억 끌어안고 살지 말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너무 멀리 왔어, 우리.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가자. 영주야, 돌아가자. 하루하고 나하고 너 그렇게 셋이 살면 되잖아. 영주야, 영주야. 오빤 지금처럼 살아. 뒤돌아보지 말고. 그게 오빠다워. 나도 나답게 살게. 그러자, 우리. 형, 다녀와서 다 말할 거야? 영주 씨도 영주 씨지만 민현 씨나 봉숙 씨도 배신감 느낄지 몰라. 당장 나가겠다고 할지도 모른다고. 알아. 형, 그럼 어쩌냐고.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하자. 여태 그런 걱정 때문에 계속 말 못한 거잖아. 철저하게 말하고 사과하면 네가 말한 대로 이런저런 말들 나오겠지만 혹시 아냐? 용서해 줄지. 아, 정말 미치겠네. 아, 난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드냐? 영주야, 어디 가? 오늘 그날이야. 거기 또 가려고? 아, 너도 참 정성이다. 1년에 하루뿐인데 뭘. 다녀올게, 언니. 그래. 하루야, 잘 갔다 와. 갔다 와, 조심히. 안녕. 야, 박봉수. 넌또 어디 가려고? 아, 그냥 친정해줘. 야, 왜? 야, 너 어머니 허리 아프셔서 입원하신 거야? 아,
아니, 그냥 엄마 본 지 좀 오래 돼서. 아, 그래. 자주 찾아뵙는 게 효도지. 야, 너 괜히 가가지고 손 벌리고 그러지 말고, 어? 알았어. 다녀올게. 갔다 와. 가. 어머니한테 안부 전해드리고, 어? 갔다 와. 아. 혹시 봉숙이 쟤도 남편 귀일 아니야?